안녕하십니까. 이니셔드그룹 사업 전문 강사 에메랄드 디렉터 진용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강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참 세상 좋아진 것 같아요. 다른 공간에 있는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전 하나 들고 이 공중전화 박스를 이렇게 찾아 헤맸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쉽게 온라인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20년이 어느덧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고 6월이 됐어요.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 1월 초에 유산화 코리아의 첫 행사였었던 킥오프 무대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4개월 반 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킥오프 행사 마치고 그날 당일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로 떠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누리다 왔는데요. 한 달 동안 24시간 내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밀착해 지내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발리 한 달살이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별거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으로 배 채우고 또 수영장 가서 신나게 놀다가 또 배고프면 밥 먹고 그리고 해변 클럽 가서 또 놀다가 바닷가 가서 수상 오토바이도 타고 또 이렇게 힘들면 경치 좋은 바닷가에 앉아서 맥주 한 잔도 또 마시고 그리고 발리는 노을이 정말 멋있거든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분위기도 잡고 또 배고프면 밥 먹고 그리고 공연도 보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마사지도 받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이렇게 한 달 동안 지내다 왔어요. 여러분 발리 한 달살이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별거 없었죠? 네, 농담이고요. 정말 꿈속에서 지내다 온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달을 살고 들어오면서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산화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 꿈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이 꿈판은 제가 첫 번째 꿈판을 다 이루고 그리고 2018년도에 새롭게 만든 두 번째 꿈판인데요. 이 꿈들을 하나씩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고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발리 한 달살이를 4년이나 앞당겨서 이뤘네요. 꿈을 꾸고 상상을 하면 그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꿈꾸고 상상한 이 미래를 미리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리에 한 달을 살고 한국으로 들어와서도 장소가 좀 바뀌었다 뿐이지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다 유산화 덕분이겠죠. 하지만 예측치 못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봄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가장 생동감 있고 활기차야 될 이 2월부터 5월까지의 시간이 겨울 한파 때보다 더 움츠릴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많은 석학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코로나 이전의 생활과 코로나 이후의 생활은 많은 것이 변할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실제로 모든 분야에서 그것들을 체감을 하고 있지요. 자, 제 주위에는 저는 운동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제 주위에는 수영장, 스포츠센터, 피트니스센터, 태권도 도장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선후배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제 동기를 만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태권도장을 오픈을 하고 자리를 잡아갈 때쯤 메르스가 터졌고 한 달 동안 이 도장을 문을 닫으면서 얻은 피해가 약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손해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고 복구하는 데 걸린 시간이 1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부분을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제 선배 중에서는 큰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코로나가 발병하고 이후에 뭐 벌어들여야 되는 매출은 고사하고 손해만 5억 가까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이 손해를 버티고 또 지금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지 진짜 가늠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많은 지인들 중에는 또 실직을 하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지켜내실 겁니다. 하지만 다음 상황이 오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실까요? 저도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체대를 졸업하고 20년 넘게 피트니스 업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그 업계에서는 그래도 인정받고 대우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근무했었던 직장에서는 13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천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회사와 오너와의 의리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경력이 쌓이고 연륜이 높아져 가면 급여가 올라가는 것이 보편적인 이 급여 체계인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40이 넘어가면서부터 그 40이 넘어가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 계통은. 그래서 은퇴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급여치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시점에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메르스가 터졌었죠. 그때가 2015년도 5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닥쳤고 제가 근무했었던 피트니스 역시도 매출이 급감하면서 저희 오너가 저에게 퇴직 통보를 했고 그해 10월 달에 저는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말이 넘고 제 급여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사랑하는 제 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만 했었고 그때 유산을 만나 유산을 선택하고 시작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신의 한 수였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무런 준비 없이 메르스를 맞이했고 퇴사를 하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경제위기가 찾아온다. 바이러스도 5년 주기설이 있죠.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약업체 분들은 이 바이러스가 5년이 아니라 2년, 3년 주기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을 잘 이겨내실 겁니다. 하지만 5년 후가 아닌 2년, 3년 주기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온다라고 하면 그때 대해서도 자신 있으신가요? 요즘 사회 전반에 핵심적인 키워드로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죠. 모든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그리고 단체 생활이 개인 생활로 접촉 없는 비대면인 그런 생활로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것의 중심에 있는 유통 역시도 변해가게 될 겁니다.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생산자와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자꾸만 문제가 생기면 생산을 할 수 없고 생산자는 유통업자는 유통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테고 소비도 위축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생산자와 유통업자는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것을 버티지 못하는 회사 기업들이 폐업 파산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대출로 연명하는 사람들 역시 개인 파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산자와 유통자는 사람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겠죠. 해결하려고. 바이러스의 끄떡없는 방법. 지금까지도 4차 산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생산을 로봇이 대체하고 유통을 드론이나 무인 로봇이 하게 된다고 하면 일자리는 더욱더 감소가 될 테고 당연히 그 안에 소득이 없어진 소비자는 소비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 소비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이 방법으로 소비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요 상황을 보셨을 때 떠오르는 단어 혹시 있으십니까? 프로슈머. 오래전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목표에서 언급한 프로슈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프로슈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캐시백을 통해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방식의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돈을 쓰는 소비활동이 돈을 버는 생산활동의 일부가 되는 독특한 경제활동을 하는 즉 다시 말해 돈을 쓰는 소비활동과 돈을 버는 생산활동을 동시에 병행하는 경제활동의 주체를 프로슈머라고 하죠. 모든 것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 꼼꼼히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스마트한 소비자 시대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안에 마일리지를 쌓고 캐시백을 받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시대,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 방식인 회원 직접 판매, 바로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회원 직접 판매회사 회원으로 가입한 영희. 필요한 제품을 회사로부터 직접 회원가로 구매합니다. 제품에 만족한 영희는 또 다른 친구에게 제품을 소개하죠. 소개받은 친구 역시 회원으로 가입, 회사로부터 직접 회원가로 구매해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세 사람에게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점 비용을 그 역할을 대신한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자, 보셨다시피 회원 직접 판매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과거의 유통 방식이 아닌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고 그 안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한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내가 제품을 써서 좋아지면 내 인맥 안에 이런 분들과 질 좋은 제품을 같이 사용하고 또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분의 인맥,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이 질 좋은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활동을 했었을 때 소득을 얻어가게 되는 이 소비가 돈이 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이렇게 사회 전반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211조 원의 시장으로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나라는 약 한 3,300여 개의 회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안에 합법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130여 개의 회사의 매출만 가지고 5조 2천억 원의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 안에 906만 명이라고 하는 회원이 가입되어 있죠. 정말 엄청난 시장 아닌가요? 하지만 좀 이면을 살펴보면 네. 자, 이 합법적인 130여 개의 회사 906만 명 이외에 여기 보시는 그 외에 3,200개의 회사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을까요? 그분들이 이 회사를 통해 입은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이 조건을 잘 따져보고 회사를
선택하고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전문가 성공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정하는 탄탄한 회사인지, 그리고 탁월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한 수익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회사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자녀가 회사에 들어간다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나요? 만약에 안전장치도 없는, 그리고 합법적이지도 않은 회사,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회사,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미래가 불투명한 회사라면, 그리고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인증도 받지 못한, 그리고 외주로 생산이 돼서 라벨만 붙여서 유통하는 그런 회사라면, 그리고 보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부터 시작을 하고 또 불공평하게 나눠주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회사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런 회사에 들여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갖는 부모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왕이면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 안전장치가 돼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회사, 그리고 주식에 상장이 돼 있어서 그 회사를 깊숙하게 투명히 볼 수 있는 신뢰 있는 회사, 그리고 이런 안전장치, 그리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롱런하고 있는 회사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제품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기술력,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화자찬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많은 인증을 받은 회사라면, 그리고 그 제품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체 생산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수익 역시도 마찬가지로 먼저 했다 많이 주고 늦게 했다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급을 하고 또 업계 최고 수준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수익에 대한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수익을 늘려갈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이런 회사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조건에 부합한 제가 선택한, 그리고 제 아이에게도 권하고 준비시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자, 유산화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그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이곳에서 전세계 뉴트리션을 100% 자체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진정한 건강을 추구하는 세포과학 전문 뉴트리션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는 미생물학, 면역학, 그리고 바이러스 진단 분야의 선구자로 불리우시는 마이런 웬치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져서 올해로 28주년이 됐고요. 전세계 24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3년도에 들어왔어요. 유산화는 1999년 나스닥에 상장이 됐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전세계 최고의 기업들만 모여있는 이 뉴욕증권거래소에도 상장이 됐습니다. 주식에 상장된 이후로 60배 이상 그 주가가 오르고 있죠. 이 기사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 그 해에 포브스지를 통해 세계 최대의 주식 투자가인 워런 버핏이 향후 롱런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한 기사입니다. 월마트, 코카콜라, 유니레버, TJX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 이 유산화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2003년도에 지사가 오픈된 이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2014년도에는 우리나라 업계 21위였는데 2018년도에는 7위, 작년 2019년도에는 1200억의 매출을 넘기면서 업계 6위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대한 평가를 높게 받고 이렇게 성장한 이유에는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기사는 전 세계 의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류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불리우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학 연구를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함께 공동연구를 할 정도로 이 유산화 연구개발팀이 인정을 받고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최고의 제품들이 연구개발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전세계 유치위생 시장에서 20년 넘게 그 효과, 효능 그리고 안정성을 입증받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 외에도 최고의 제품, 최고의 회사에게 선정한 이 많은 700개 이상의 수상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품을 저희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극한의 에너지를 통해 몸을 쓰는 이 4,500명 이상의 메달리스트들, 프로 선수들이 신뢰하고 섭취하고 있고 이 제품을 통해 기력 향상도 보고 있지요. 자,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먹는 영양제를 섭취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제품을 섭취한다면 어떨까요? 자, 이분들이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몸의 기초적인 영양을 균형 있게 채워줄 수 있는 종합 영양제, 그리고 내 몸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항산화 제품,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부터 내 눈을 보호해줄 수 있는 눈 영양제, 그리고 내 혈액과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제품들, 그리고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면역을 높여주는 제품들, 그리고 내 뼈와 관절,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이러한 제품들, 그리고 내 몸의 면역의 70% 이상을 좌우하는 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 또 운동선수들이 체력관리, 체중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 또한 10년간의 연구로 만들어진 스킨케어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 준 기초 화장품과 바디 용품들은 알레르기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파라벤, 셀페이트, 페녹시에탄올, 합성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사용자 중 98%가 만족한, 그리고 재구매 의사를 밝히고 지인에게 소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각광받은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신제품도 출시가 됐죠. 미백 라인과 스크럽 마스크. 깜시라고 불리는 저 뿐만 아니라 얼굴색에 자신이 없는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인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사 좋고요. 제품 정말 좋습니다. 근데 돈도 많이 벌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겠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역시 많은 돈을 벌고 이 일을 통해 성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일단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몸과 마음을 좀 단정하게 하고 왔는데요.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샴푸, 린스, 샤워제로 몸을 깨끗하게 닦았고요. 그리고 남자도 좀 가꿔야 되는 시기라 클렌저로 깨끗하게 얼굴을 닦고 스킨 로션, 그리고 제 피부에 도움되는 제품들을 잘 바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시에 부족할 수 있는 영양을 채우기 위해 저는 좀 활동량이 많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필요한 영양제를 이렇게 싸들고 다니면서 먹는데요. 아침 식사 후 먹었고요. 이 강의 끝나면 또 허기가 질 테니까 점심 먹고 또 섭취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또 간단히 식사 후 영양제를 또 챙겨 먹겠죠. 그리고 간단히 운동을 하고 그리고 쉐이크도, 단백 쉐이크도 또 타서 먹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워하고 또 깨끗하게 지친 피부를 위해서 또 잘 또 내 몸을 보호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겠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죠. 샴푸, 린스 다 쓰고 계실 테고, 그리고 스킨 로션 다 바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 또는 뭐 홍삼, 유산균,
그리고 과일, 녹즙 이런 것들도 아마 섭취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을 더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은 추가적인 지출이 아닌 현명한 소비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먹고 있는 영양제를 조금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쓰고 있는 이 화장품과 바디 제품을 더 좋고 안전한 것으로 바꾸는 게 이 일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 제품을 통해 내 몸, 내 피부가 괜찮아졌다면 내 주위에 내 이렇게 건강인 체험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게 이 일이죠. 정리를 하자면 최고의 유산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그 제품을 애용하고 그래서 내 건강이 좋아진 이 체험에 대한 부분을 내 가족 지인들에게 나누면 돈이 되는, 소비가 돈이 되는 것이 바로 유산화 보상 플랜의 기본 개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제품을 쓰고 먹은 체험에 대한 부분을 제 본가 가족 친지들,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과 친지분들, 그리고 제 지인의 가족들, 또 아내의 지인의 가족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왜? 제가 건강해진 것처럼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제품을 애용하게 됐고, 이분들이 먹고 쓰는 모든 제품의 총 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이라고 하는 이 수익이 매월 저에게는 고정수익으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분들 역시도 이 제품으로 건강을 챙겼고, 이분들의 가족 지인들에게 제품을 나누고 또 사용을 하면서 소비가 늘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80만원이라고 하는 이 소득이 생겼고, 저는 매월 100만원에 가까운 고정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이분들 역시도 본인들 가족과 지인에게 나누고 또 공유하면서 제 수익은 계속적으로 올라 매월 1,700만원을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그 고정수익이 늘고 있죠. 이러한 과정 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BC들, 비즈니스 센터들이 완성이 되면서 회사로부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가게들을 계속적으로 받게 됐고, 저는 이 가게들을 채워나가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게들에서 일어난 매출들은 제 하부에 있는 이분들에게도 100% 공유되면서 함께 수익을 늘려가고 있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5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이 네 가족으로부터 시작돼서 약 한 4,0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만들어졌고, 그분들이 이 제품을 통해 건강을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50명이 넘는 분들이 저와 함께 이 일에 대한 비전을 알리고 있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러한 수익 외에도 이러한 보너스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소개하신 분을 열심히 후원하고 도와서 이분이 수익을 만들어 갔었을 때 이분이 받아가는 매주 수입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수익을 회사로부터 보너스로 매주 평생 받아가는 매칭 보너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센터를 완성할 때마다 또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매주 평생 받게 되는 이 리더십 보너스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맥스 보너스는 이 제품을 재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예약 구매로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유산화에는 약 한 80% 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는 가게가, PC가 완성이 되게 되면 매주 250달러의 추가 수익을 또 주는 보너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 최고 수입 1위부터 60위권에 들어가게 되면 엘리트 보너스라고 하는 것도 분기별로 받게 되죠. 이러한 보너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 유산화를 설명해 주신 분께 꼭 자세하게 들으셔서 이 모든 혜택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인센티브 여행이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유산화가 주는 이 인센티브 여행을 통해서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행, 그리고 이렇게 해외여행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호주 다녀왔고요. 그리고 두바이도 다녀왔습니다. 정말 멋진 나라예요. 그리고 크루즈도 타고 왔죠. 그리고 아프리카 케이프타운도 달성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가지는 못했고요. 또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역시 마찬가지로 달성을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좀 미뤄졌네요. 이러한 여행을 다닌 것뿐만 아니라 제가 무언가를 잘 했었을 때 인정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멋진 무대를 통해서 또 인정을 받으면서 살고 있죠.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고 사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차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차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렇게 멋진 차를 제가 구매해서 매일마다 제가 원하는 차를 골라 타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유산에 대한 비전을 전하고 있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5년 전,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삶을 살리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지금 생각지도 못한 삶을 살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5년 전, 5년이 지난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5년 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실까요? 아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수저론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흙수저부터 다이아 수저까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저는 흙수저 부모님 밑에서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년 전까지만 해도 흙수저의 삶을 살고 있었죠. 당연히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 역시도 흙수저로 태어나 흙수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산화를 통해 저는 금수저의 삶을 살고 있고 저희 아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금수저의 삶으로 바뀌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셀 수 없는 이 다이아 수저를 넘겨주겠죠. 내가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도 이 가난을 대물림하기를 원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 아이만큼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주위에는 지금은 잘 되는 게 없어, 뭘 해도 안 돼, 그거 안 되는 일이야, 이런 긍정보다 부정이 가득한 이렇게 문 닫힌 답답한 방 안에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의 생각은 어떠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따르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따르실 건가요?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평가를 꼬집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앉아있길 원하시나요? 어떤 자리에? 스티븐 잡스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견해가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과 영감을 따르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하거나 많은 손해를 입으신 분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계신 분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여러분들의 삶을 맞춰가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강한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다 보면 결국 해내게 되는 우린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면 유산하는 분명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아이들 미래에 대한 이 답답한 마음에 희망이 되는 돌파구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강한 긍정을 선택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